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키움 히어로즈를 5대3으로 꺾고 무려 13년 만에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경기 후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한 것도 11년 만인데 봄에만 잘한다는 봄내란 오명을 올해는 벗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선발 안우진에 막혀 2대3으로 지고 있던 7회 말 롯데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안권수와 김민석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은 롯데자이언츠는 4번 타자 렉스의 안타로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의 연속 적시타로 5대3까지 달아났고 구승민과 김원중이 상대 타선을 막으며 그대로 승리했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한 선수 한 선수 다 빠짐없이 제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롯데의 8연승은 지난 2010년 6월 12일 한화전 이후 13년 만이며 1위 SSG 랜더스가 패하면서 11년 만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8연승을 거두는 동안 쉽게 이긴 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 불펜 투수들이 경기를 틀어막았고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기 막판 역전승을 거둔 것도 세 번이나 됩니다. 거포 이대호가 빠진 자리를 선수들이 달리는 야구로 메웠고 작전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며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번트뿐만 아니고 번트에서 또 작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슬롯이라든지 다양한 작전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대편이 롯데랑 시합하기 굉장히 불편해졌다. NC 다이노스도 3타점을 올린 서호철의 활약 등으로 한화이글스를 4대1로 이기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자 사흘 연휴의 둘째 날인 오늘 도심 공원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관광 수요에다 5월 기념일 선물 수요까지 늘면서 유통가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도심 공원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봄꽃으로 가득한 공원에서 사진을 찍거나 천천히 걸으며 화창한 날씨를 만끽합니다. 모래 놀이터를 차지한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공원 곳곳 그늘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은 시민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아기가 킥보드 타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식사 중에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야외뿐 아니라 백화점과 마트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봄옷과 화장품, 건강식품 등 몇몇 품목들은 할인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방역 조치 해제로 나들이객들이 늘고 가정에 달 선물을 사려는 시민들도 몰리면서 유통가도 특수를 맞았습니다. 면세점도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I just got here yesterday, so this is my first stop, and tomorrow maybe go to the beach to go to see the sea. 이번 연휴에는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들도 많아 내국인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갈 건데 또 비싸서 못 샀던 것들 면세 오늘 보니까 할인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신나요. 유통가는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할인 등으로 특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본격 시작됩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부산 어르신들에게 말동무는 물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86살 황영숙 씨는 2년 전부터 매주 한번 인공지능의 안부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꼬박꼬박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이버가 2년 전부터 해운대를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건강 등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면서 웃는다 아닙니까? 통화하고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웃어서도 웃을 일도 있고 또 내가 하고 나면 참 또 기분이 또 모여서도 또 웃을 일도 있고 그래. 케어콜은 2년여의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녕하세요. 상용화에 취재진.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490여 가구의 테스트 대상 외에 영도구 등 250가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고립된 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한 말동무를 넘어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도 기대됩니다. 해운대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제 100명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검증도 거치고 실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오늘의 결과가 별도 기기 없이 휴대폰을 통해 연결되는 인공지능 안부전화 서비스가 고령화 비율이 전국 최고인 부산 어르신들에게 유능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입니다. 바다와 섬은 남해안 해양관광 메카로 떠오르는 경남의 핵심 관광자원입니다. 하지만 섬 지역 해안가는 해양 쓰레기가 골칫거리인데 경남도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을 건조해 정화 작업에 나섭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은 870여 개의 섬과 2,4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이 있습니다. 수려한 경관이 자랑거리지만 밀려오는 해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양식장 폐어구와 떠밀려온 나뭇가지, 생활 쓰레기까지 한 해 8,000톤에 이릅니다. 수거 작업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지만 문제는 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는 과정입니다. 30년 된 노후 선박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효율적인 정화 작업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디젤과 배터리, 추진 모터로 가동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입출항이나 근거리 항에는 100% 전기 모터를 사용해 효율성을 크게 높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해양 분야의 글로벌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장비를 갖춘 선박은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3년에 걸쳐 건조됐습니다. 탑재된 크레인과 5인승 작업정을 이용해 50톤의 쓰레기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청정호가 취항해서 남해안 청소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정호뿐만 아니라 많은 장비와 예산을 투자해서 남해안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 경남도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남도는 청정호를 투입해 접안이 어려운 도서지역 해안가 등 경남 7개 연안 시군 섬 지역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연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뒤 시내버스는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승용차는 승합차 한 대를 더 충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등 모두 9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무질서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부산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영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밀락수변공원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안대교와 밀락수변공원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았지만 무분별한 술자리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극심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28일 경남 사천 한국경남태양유전을 방문했습니다. 경영진과 근무자들을 만난 박 지사는 건의사항을 듣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한국경남태양유전은 1999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 뒤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1호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았던 4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5월의 첫날인 내일도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평년보다도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과 영남에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창원은 10도, 밀양은 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3도, 통영 21도, 밀양과 함안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2도, 김해는 1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부산 21도, 양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